안녕하세요. 그때그날 씨의 유다현입니다. 4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2월 29일입니다. 보통 1년을 365일로 알고 있죠. 하지만 정확하게는 365일하고 6시간 정도가 더 걸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차를 맞추기 위해서 4년마다 2월 마지막 날에 하루를 추가해서 날짜 조정을 하는 건데요. 해마다 돌아오는 날이 아닌 만큼 오늘 하루는 기억에 남도록 특별하게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그때 그날 씨는요, 20년 전인 1996년으로 가보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. 네, 제목을 보니까 메마른 돼지, 촉촉한 단비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이날 전국에 눈비 소식이 나와 있었는데요. 공식적인 봄을 하루 앞둔 날이라 그런지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. 날도 춥지 않아서 서울의 낮 기온 7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 아무래도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이니만큼 집안을 새롭게 꾸미기 위한 주부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였는데요. 특히 인테리어 관련 매장에는 새학기를 맞은 자녀들의 방을 꾸며주기 위한 부모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. 관련 기사 보실까요? 네, 아이들 방 화사한 빛깔로 새봄 맞이. 여기 이 사진 보이시나요? 마치 만화 영화 속 주인공이 이 공주님이 살고 있을 것 같이 예쁘고 또 아기자기한 방인데요. 이렇게 이 기사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도움이 될 만한 인테리어 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. 한 전문가는 봄을 맞이해서 개나리나 진달래색을 쓰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 방으로 꾸미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좋다고 조언을 했습니다. 또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.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쁘다고 아이들에게 모두 좋은 건 아니었네요. 다음 소식도 볼게요. 감정 표현 로봇 개발. 네, 기술이 발달할수록 로봇 개발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. 나중에는 단순한 로봇이 아닌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인간형 로봇까지 꿈꾸게 됐는데요.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로봇에게 표정을 심어줄 수 있는 기술이겠죠. 결국 일본에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을 했는데요. 여기 약간은 섬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로봇의 표정 보이시나요? 총 6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. 조금 우스워 보일진 몰라도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로봇 기술이 한층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도 로봇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데요. 당장 눈앞의 성과보다는 조금 멀리 보고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다음 소식도 볼게요. 네, 독도 박물관 건립 위해 판매 수익금 1억 원 기부라는 제목입니다. 3.1절을 하루 앞둔 1996년의 오늘, 일본의 독도 망언으로 전 국민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. 이 때문에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었는데요. 독도 하면 생각나는 노래죠. 독도는 우리 땅의 가수 정광태 씨, 또 DJ DOC 등 가수분들이 모여서 일본의 망언을 규탄하고 독도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결국 다음 해인 1997년 8월에 독도 박물관을 울릉도에 건립할 수 있었는데요. 아쉽게도 올해는 7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. 독도 박물관을 찾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. 일본의 독도 망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얼마 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차관급 인사를 보내고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확대시키는 등 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이제 만행을 멈추고 과거에 대한 진정한 사죄를 통해 가까운 이웃 국가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지금까지 그때 그날 씨의 유다현이었습니다.